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수도권 대체매립 입지 공모가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곳도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송도 국제도시에 건립되는 종합병원인 송도세브란스병원이 23일 기공식을 열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송도 709에 5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되는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2026년 말 개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2019년 1월 남동구에 집이 기울고 있다는 내용의 다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는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도시정비 사업들이 절반은 실패로 끝나며 지역 불균형을 오히려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 마크 램지어의 논문이 결국 인천 조병창 피해자도 모욕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수도권 매립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공모는 4월 14일까지 앞으로 54일이 남았으며 환경부와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3조 3천억 원의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공모 준비 과정을 꼭 드러내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 결과를 벌써부터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깎아내린 미국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결국 인천 부평의 조병창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조병창 노동자들은 해방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 없었지만 일본 정부는 합법적인 채용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램지어 논문도 이런 일본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희 인천대 교수는 조병창뿐 아니라 수많은 공장에서 강제동원이 있었고 관련 증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램지어의 논문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실증하지도 않았고 식민지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몰 역사적 서술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